다니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요.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약속도 배우고 기내 안전수칙도 배워볼 거예요. 아띠들도 함께 다니와 비행기를 타고 날아봐요. 이제 짐도 다 쌌고 이제 철도만 타면은 공항으로 도착이야. 여행은 어디로 가지? 미국? 러시아? 중국? 아! 여기! 에펠탑이 있는 파리로 가야겠어. 좋아! 출발! 비행기를 타고 다니가 갈 곳은 프랑스 파리예요. 우와! 공항 도착이다! 멋진 에펠탑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다니예요. 먼저 체크인을 해야 하니까 항공사를 선택하고 위험한 물건은 없고 여권을 짠! 짠! 나왔다 티켓! 10시 50분 탑승 후 22번 파리로 가는 티켓 획득! 이제 파리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뭘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물건 있는지 수험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짐 검사도 해요. 남을 다치게 하거나 터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니 가방은 무사 통과. 이번엔 다니 보고 사진을 찍으래요. 3, 2, 1. 당연히 통과해요. 우와, 사진 찍혔다. 파리야, 다니가 간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드디어 비행기 타는 시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가 탑승구인가? 드디어 비행기 타러 간다. 다니 다녀올게요. 안녕. 다니의 좌석은 티켓에 적혀 있어요. 잘 보고 찾아 앉는 다니예요. 창밖으로 멋진 공항도 보이고 하늘을 날 생각에 너무 설레어요. 아! 여기서 잠깐! 비행기 예절을 알아봐요. 비행기 안에서는 돌아다니거나 뛰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는 신기한 버튼들도 많아요.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누르기로 해요. 앞좌석을 발로 차거나 몸을 마구 움직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좌석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해요. 여보세요? 나 지금 비행기 탔다. 우와, 비행기 진짜 넓고 신기해. 기내에서 통하는 비행기 운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핸드폰을 꺼야 한다고?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요. 왜 핸드폰을 꺼야 하는 거지? 비행기는 다양한 전파를 이용해서 운행돼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도 전파가 나온대요. 이 전파들이 비행기 기기 전파와 얽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대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만큼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쁜 자세로 앉아 기다리기로 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 커다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만약 다니가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이륙 준비! 클리어드 포 테이크 오프. 여긴 비행기의 조종석이에요. 조종석에 앉은 다니가 비행기를 조종해요. 커다란 비행기는 다니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엄청 집중해야 해요. 우와, 진짜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아빠 방귀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올라요. 내가 조종을 하다니, 너무너무 신기한 다니예요. 3500피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280, 3160, 3180, 3200. 오케이. 이륙 성공. 그런데 귀가 이상해요. 멍멍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아프고 먹먹하대요. 이럴 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침을 꿀꺽 삼켜요. 또는 코와 입을 막고 숨을 크게 내쉬어요. 그래도 귀가 멍멍하다면 이럴 때 엄마가 챙겨준 게 있었지? 사탕!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달콤해. 몇 시나 됐지?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네. 파리에 가려면 8시간이나 남았는데 뭐하지? 창밖도 안 보이고 지루해. 그런데 그때 친절한 승무원 언니가 무언가를 갖다줘요. 색칠놀이다. 우와 멋지다. 비행기에서 색칠놀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선시대 비행기라고? 오, 조선시대 비행기가 있었다니. 나 이거 알아. 이거 금강호잖아. 우와, 금강호. 광화문 위를 날고 있어. 진짜 멋진데? 게다가 다니가 좋아하는 비행기예요. 금강호다. 멋지다. 색칠 공부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 슬슬 졸려요. 졸려. 어제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거든요. 다니는 결국 스르르 잠이 들어요. 금세 깊은 잠에 빠지는 다니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래요? 내릴래요. 맞다. 엄마가 이럴 때 침착하라고 했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땐 흥분하지 않고 승무원의 말을 잘 따라야 해요.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충격 방지 자세!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비상 탈출구는 비행기 여러 곳에 있어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내려야 해요. 벨트 풀어! 나와! 짐 빨아! 이쪽으로! 벨트 풀어! 나와! 짐 빨아! 이쪽으로! 무서워요. 앉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니 다니는 너무 무서워요. 양팔 앞으로! 내려가! 하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요. 와! 성공했다! 살았어요. 아띠들, 만약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다면 다니와 함께 안전 행동 수칙을 알아봐요. 산소 마스크다! 비상 시에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우리 아띠들에게 착용해주세요. 비행기가 물 위에 내렸을 때는 구명 조끼를 입어요. 허리끈을 채우고 이 아래에 있는 끈을 당기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요.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에서 탈출 후에 부풀려야 해요. 비행기 안에서 부풀려지면 모두의 탈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떡해.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는 서바이벌 키트가 있어요. 오, 서바이벌 키트요? 서바이벌 키트가 뭔데요? 긴급 상황 시에 펀지나 맞는 칼, 비상식량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오, 그럼 다니에게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식수예요. 아, 비상 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봐요. 오! 이건 사탕 아니에요? 이건 비상용 캔디예요. 몸에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먹으면 체온을 올려주는 캔디라고요. 아!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비상용 캔디를 먹으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겠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거울이래요. 이렇게 작지만 햇볕을 반사하면은 엄청난 빛을 낸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근데 이건 뭐지? 아! 알겠다!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아닌가? 꽉! 아! 이건 구명보트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을 퍼내는 용도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구명보트에 바람이 빠졌을 때 널 수 있는 펌프도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 장비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심인걸? 엄마야. 앗, 그런데 꿈이었네요.
너무 실감나는 꿈이었어요.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조종실에서는 착륙을 준비해요. 랜딩 게어 다운! 알바마이크 제로 온 트랙트 수미넨 아이레스 어프로치. 곧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행기가 내릴 활주로가 가까워지고 땅에 닿을 땐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안전한 착륙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태워주신 조종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니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도 즐거웠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면 더욱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아띠들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아띠들, 오늘 다니엘 체험 몇 번 볼 거야? 스스로 약속해봐.